이번엔 6월 호국보훈의 달에 가기 좋은 전시입니다. 서울 강북의 한 기념관을 찾았는데요.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는 법입니다. 앞으로 반복하지 말아야 할 과거일수록 더 사무치게 기억하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야겠죠. 19세기 말부터 우리 선조들은 생존을 위해 집단 망명을 택했습니다. 만주로 연해주로 미주로 머나먼 발걸음을 했는데요. 그 모든 곳에서 대한의 독립을 위한 운동이 있었습니다. 그곳에 오늘날을 찍은 사진전인데요. 이 작업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작업이고요. 제가 아직 가보지 못한 곳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 될 작업입니다. 의의가 있다면 200여 곳 정도 넘는 곳들을 제가 다녔는데 다 제가 배우지 못하고 몰랐던 현장들이고 이야기들이었거든요. 그래서 기록해놓지 않으면 역사로 남길 수 없다. 예, 그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고요. 그래서 우리도 다시 이 역사를 되돌아봐야 되지만 기록을 해놓고 또 후손들한테 이 지금 현장이 이렇다. 그리고 그것들을 기억해달라.